all about house music. It's all about love. It's all about house music. It's all about love. It's all about house music. 쉐보레가 신형 카마로 Z28을 독일 니르부르크링에서 테스트하다 사고를 냈다. 좁은 트랙을 고속으로 달리다 균형을 잃고 보호백을 들이받았다. 다행히 드라이버와 테스트카 모두 크게 다치진 않았다. 이번에 사고를 당한 카마로 Z28은 6세대 카마로를 베이스로 깐 최신형 모델이다. V8 6.1 슈퍼차저를 쓰는 카마로 Z1이 슈퍼차저를 얹은 고출력 버전이라면 Z28은 V8 6.1 자연 흡기 엔진을 튜닝해 쓰는 순혈주의 머신이다. 5세대 기반의 Z28은 V8 7.0 LS7 엔진으로 최고출력 505마력을 냈고 신형은 550마력 정도의 최고출력을 낼 전망이다.